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뭐 논을 해봐야 하루 종일 시간만 가지 의견 좁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한 발 네. 물러서서 좀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성적인 견제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배려나 아량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게 네. 곧 협치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야당이라든지 어떤 특정 정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것을 정치적 타협으로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법으로 따질 때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시고요.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 사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이것이 뭐 그 반의석 불벌죄라든지 친고죄라든지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은 정치적 타협으로는 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먼저 저희 그 공정수사특위는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하고 네.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그 경과를 보시면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4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고 네.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전혀 수사 진척되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금 이 사건과 비교해서 그 갖는 의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입법부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체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결단만 있으면 기소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적미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건은 발표가 되자마자 발표가 되 아니라 어떤 단서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압수수색 예. 들어가고 이것이 과연 수사의 공정성이 맞는 것이냐. 네. 저희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백예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이야기를 말씀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이제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네. 첫 출발이 불법 사보임을 의장이 허가를 해준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불법적인 안건 상정 그리고 안건 조정위원회도 숙성 기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며칠 만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법 해석에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부의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본회의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다 불법적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원인 무효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무효인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 한국당이 했던 그 상황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한국당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서 매일 이 시간에 여야 의원들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이 2019년 한 해 정치권은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시작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 얘기에 나오면 너무 두 분 여야 의원께서의 이 견해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뭐 이런 생각이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이제 하셨습니까? 저 한마디 네. 그 패스트트랙에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전 국민이 보셨습니다. 정말 누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그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사보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불법 사보임 문제는 국회 선진화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네. 그거는 뭐 조금 차후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의안과 점거와 최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사건 네. 이거에 또 수많은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법 사보임에 불자도 들먹을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에서 저는요. 이 사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줄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의안과 점거, 감금, 그리고 불법 감금,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저 자유한국당에서 뭐 불법 사보임 문제 뭐 어쩌고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다투시니까 네. 조금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그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바로 검찰에서 결단만 내리면 저는 기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 말씀 말씀하시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의양과 앞에서 농성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최이배 의원실에서 있었던 해프닝 같은 부분들이 모두가 다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뭐 논을 해봐야 하루 종일 시간만 가지 의견 좁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한 발 네. 물러서서 좀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성적인 견제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배려나 아량의 정치가 필요하다. 네. 그게 곧 협치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야당이라든지 어떤 특정 정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것을 정치적 타협으로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법으로 따질 때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시고요.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 사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이것이 뭐 그 반의서 불벌죄라든지 친고죄라든지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은 정치적 타협으로는 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한 일간지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변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악역을 맡고 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윤석열 검찰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선, 또 국민들도 뭐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짬짬이를 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맹공을 퍼붓기도 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 네. 발언에서 구체적인 멘트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약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발언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는 진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게 수사라는 것이 어떤 균형 감각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지금 이루어지는 그 김기현 측근 그 비리 수사와 관련된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네. 네. 삽으로 팔 사건이 있는 거고, 포크레인으로 팔 사건이 있는 거고, 각 사건마다 다른 것이 있고, 또 사건의 그 경중이 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사건들은요, 균형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수수사라는 건 항상 외과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항상 그 검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루어지는 수사에서는 좀 검찰이 균형감 있는 수사가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정한 수사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적폐청산 수사를 한창 지휘하고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때부터 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고 지금의 뭐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 뭐 이런 관련 내용을 쭉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검사는 그대로 있는데 상대, 뭐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180도 변했다라고까지도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 의원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게 아니라 뭐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가 있죠. 자기는 그 조직에 충성할 뿐이지 그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때요?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검사들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사가 그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 가지고 가는 것이지 미리 그 사전에 예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누차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도 압수수색을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위가 있거나 불법이 있으면 철저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 임명할 때 했고 그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정과 정의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공정과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측근들이나 아니면 참모들이 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리가 있다든지 또는 불법 어떤 사건이 있다든지 또는 네.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특혜라든지 반칙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면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발본 세권해서 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검찰 쪽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 밑에 참모들이나 그 같이 있는 측근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네. 그다음에 무관용으로 어떤 불법이라든지 비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그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지금 혐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가 나서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수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일단 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앞으로 뭐 추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원내대표 경선이 저희가 주제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워낙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국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소통, 협상의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그리고 이런 주제를 잡고 오늘 오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어떤 좀 미묘한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민주당이 제의를 했고 그리고 9일 날엔 민생법안, 10일 날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5시에, 이제 지금 5시네요. 오늘 5시에 이인영 원내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시단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할 것이다 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렸는데 조금 상황이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온 얘기를 전해드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속도감을 스피드를 내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이 대화가 물꼬를 트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약간 지금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리 왜 이거를 흘렸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이 견해에 대해서 좀 급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마지막 오는 기회를 지금 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4+1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고 타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열차를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힘으로는 절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당의 민주당에서 어떤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명분 있게 자유한국당에 퇴각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지금 준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더 이상 그 돌이키기가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네.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패스트트랙의 열차는 출발하고 거기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좀 저는 안타깝네요. 이 기회를 진짜 놓쳐서는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를 하지가 않았고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래야 합의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흘리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방해가 된다라고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위법적인 상황입니다. 네. 원래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네.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4 플러스 1, 4 플러스 1 이상한 그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의회 폭거다. 네. 의회 쿠데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 플러스 1 자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한국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거기에 호응하는 일부 군소 야당들과의 의회 쿠데타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의회가 다시 바로 설려 간다면 당연히 원내 교섭 단체들 간의 협의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뭐 새로운 마지막 어떤 오파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왜 이런 기회를 놓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거꾸로 생각하면 선거법 현재 패스트랙 올라가 있는 법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썩 내키하는 법이 아니고요. 많은 네. 의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어떤 법에 없는 이런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정말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면 언론에 이렇게 흘려서 한국당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진솔하게 이인영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언론에 먼저 띄워가지고 뭐 압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이 결국은 좋은 제안을 민주당이 했는데 한국당이 거부해서 안 되니까 우리끼리 간다. 네. 이런 명분 쌓기용 제안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민주당이 잘못 판단했다.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시 5분가량이 됐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앞에 있는 그 국회 모습을 보면 지금 회동이 시작된 것 같지 않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지금 상황으로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뭐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금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해안을 또 꺼내 들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그 자유한국당의 198개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를 멈추어 세운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제안도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9일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가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 양보를 하고 마지막 제안을 어떻게 보면 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또 이런 명분 쌓기용이라든지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또 언론에 누가 흘린 건지도 지금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네. 예. 그런 이유로 한다면 전 자유한국당하고 진짜 대화를 이제는 할 수 네.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예. 송 의원께 한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국회가 멈춰선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히 199개 법안 중에서 5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 수 있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전부를 풀지 않으면 본회의 참석 못하겠다 했고 의장께서는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사회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회의가 멈춰 있는 겁니다. 네.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민생법은 저희들이 하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 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